김동식 전 구의회 의장님. 예. 좀 힘드시겠는데요, 우리 어르신들. 네, 복 많이 받으시죠. 김동식입니다. 제가 아까 오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뭔 노래 부르려고 그러는데 오늘 노래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노래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 우리 저 김혁 대표님이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그건 처음 되기도 전에 그 수의동 주민자치원에 간다니까 국수 가게를 본인이 하니까 그래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뜻에서 그때 아마 맨 처음 시작했어요. 이제 15년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큰 기업으로 변했어요. 그 기업으로 변할 때는 우리 사무국장님과 우리 봉사자들 여기 보니까 얼굴들이 모두 환해. 왜 환하겠습니까? 나보다는 남을 배려한다는 그런 봉사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내년에도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모두들 건강 앞서게 새로운 희망 함께 펼쳐나갑시다. 감사합니다. 네.